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너 그림 망했다. 봐줘요 여러분. 1위고 여기 1위래요.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네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표시했냐면요. 지금 이 길이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직인데 2 루트 6이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OC의 길이 구하라가 답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답 뭐라고요? OC. 먹으면서 보면 돼요. 너무 쉬운 거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면은 지금 뭐 구하라? 왜 구하라는 겁니다. 되는 거 맞아? 네. 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요. 어머? 삼순위 정리가 또 오네. 이래야 된다고요. 어떤 보조선 구해야 됩니까?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얘가 뭐다? 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됐죠? 그러면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 노란색 길이 구하고 싶은데 빨간색, 핑크색 길이만 알면 노란색 길이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야. 그렇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길이 몇이겠어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삼각형 넓이 기억나세요? 네. 그쵸? 그래갖고 2분의 1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곱하기 1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좋아요. 루트 2 곱하기 핑크색 X. X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X로 구하면 틱틱 이래가지고 X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갖고 아까 전에 했던 문제 다시 한번 중요해서 비슷한 문제 를 가져왔고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되죠. 이거 제곱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4 루트 6은 그렇죠? 4분의 6은 이거 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노란색 길이의 제곱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2분의 3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넘어가면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1. 1은 노랑의 제곱이니까 노랑은 몇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 1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안 어렵죠? 알겠어. 여러분 그 이런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하지 않은 모의고사예요. 진짜로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과 같은 경우는요 점수가 뒤늦게 오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잘 나왔으면 되게 다행이죠. 좋은 거죠. 그리고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지금 못 나왔다고 해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과는 점수 상승폭이 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알았죠? 네,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과를 믿는 건 이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고집이 세서 자기 갈 길을 굳건하게 잘 가기는 해요. 문과 학생들은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데 이과는 약간 자기의 길이 확고하잖아요. 이과를 왔다는 것 자체가 수학이나 과학이 좋아서 많이 오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네. 모의고사를 3월달에 보고 4월달에 보고 6월달에 보고 7월달에 보고 이거 너무 나쁜 것 같아. 너무 자주 봐. 그러니까 실력 확인을 위해서 너무 좋은데 애들이 볼 때마다 상처 있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보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수능에서 잘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점수는 100점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 60도라고 되어 있고요. 얘 몇 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선 N과 N이 이루는 각을 구해주세요. 입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문제 해석 잘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의 이 교선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선이라고 한다고요? 교선. 교선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거야. 알았죠? 네. 그리고 이 밑바닥 평면 되세요? 이 밑바닥 평면 얘가 교선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진짜 답은 얘거든요. 이루는 이각. 그쵸? 이각 구하는 건 이걸 105도로 구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좋아요. 이해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푸는 거 잘 보세요. 정의 자체가 이거 여기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건 몇 도라고 돼 있어요? 90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가 정의할 때 내가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노트북 그린 다음에 뭐 그린 다음에? 노트북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교선을 찾는다가 1단계예요. 뭘 찾는다? 이 교선을 찾는다. 그리고 여기서 수성 긋는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수성 긋는다. 기억나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수성끼리 이루는 각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기억나면 여기까지? 됐죠? 이걸 뭐라고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뭐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면각의 크기 알려줘서 몇 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90도. 90도라고 알려준 상태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면각의 크기인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선을 찾아요. 그리고 핑크색 교선 찾았습니다. 여기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1단계 뭐를 찾는다? 교선을 찾는다. 됐죠? 교선으로부터 뭘 올린다고요? 수선을 그려요. 됐지? 그럼 수선을 그리면 이렇게 수선이 그어지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점에서 여기에 또 뭐 그릴 거예요? 수선을 그릴 거예요. 잘 봐요. 뭘 그릴 거라고요? 수선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으면 얘가 수직인 거야. 이제 눈에서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어디가 수직인 거라고요? 여기가 수직인 거야. 괜찮아요? 그런 거 맞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차피 뭐예요? 이각. 이분 거고. 여기까지 이해 함 못함? 그럼 잘 보여요? 잘 보이겠습니까? 네. 얘 수직이 아니야? 아니죠. 얘라는 수직인 거죠. 됐죠? 네. 응. 여러 가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세타. 코사인 세타값 구하려면은요, 지금 이 삼각형이 필요하거든. 그래갖고 이거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얘 수직이야? 네. 아니야. 삼수선의 정리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셨죠? 얘가 수직이 되려면은 이게 여기에 수직이었어야지 얘가 수직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은 없잖아. 몰라. 이상한 삼각형인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로 표현을 해볼게요. 잘 표현하는 거 잘 따라와. 얘를 A로 둔다면, 됐죠? A로 둔다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이 삼각형 막 보고 있어? 네. 초집 중이야. 돼. 이게 길에서 기백이 어려운 거야. 해설지도 어렵다니까. 얘가 역도고 몇 도고 막 이렇게 다 하니까 읽기가 싫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할 때 잘 들어야 돼.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 90도니까 이거 몇 도예요? 30도. 30도니까 369 삼각형의 특성상 1대 루트 3대 2니까 얘가 1이면 60도가 째려본 건 루트 3? A라고 할 거고 90도가 째려본 건 2A가 될 거야. 맞아? 콜! 다시 따라와. 이 밑면에 있는 삼각형 봐야 돼. 그럼 여기가 직각이다? 그럼 직각이 째려본 얘가 무슨 변이야? 빗변. 근데 여기가 45도지. 그럼 여기 몇 도야? 45도. 45도, 45도, 90도.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라고요. 괜찮죠? 그럼 이게 A면 이게 몇이야? A. 잘했다. 보여야 된다고요. 속지 말고. 그럼 A는 몇이야? 루트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되죠?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따왔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무슨 A라고 나와있는 거야? 2A. 요 길이가 지금 뭐라고 나와있는 겁니까? 루트 2A. 분명히 지금 따라왔죠? 그리고 여기가 이름과 답이야. 세타. 그럼 나 이름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한 삼각형에 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제이 코사인 정리. 그죠? 제이코사인 정리를 쓰기 위한 조건, 변변변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뭐를 알면 된다고요? 변변. 변변 각도를 알던가, 변변 변을 알고 각을 모르던가 해요. 알았죠? 변의 길이가 막 무조건 막 뒤로 주어져 있어. 이상한 삼각형. 그러면 제이코사인 정리가 떠올라야 돼. 제이코사인 정리가 어려운 이유, 안 떠올라서. 1단계적으로 이상한 삼각형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제이코사인 정리. 이걸 강조하는 것도 지금 되게 불안해. 수능에는 강조를 안 할 테니까. 그래갖고 그거 아닌 거에도 풀어주긴 할게요. 어쨌든. 됐죠? 여기까지. 맞죠? 나 이 파란색 길이는 알면 끝나네? 근데 파란색 길이 알 수 있다. 왜냐면은 이 교선을 찾은 다음에 이거 수선 핑크색 그었지. 수선 핑크색 그었지. 그럼 얘가 90도다? 왜 90도예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띡띡 하면 90도라고 문제 나와 있어. 평면과 평면이. 이거 90도야. 90도면 여기가 루트 3A고 여기가 A니까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여야 돼. 그쵸? 그럼 3A, 이거 제곱하면 3A제곱.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면 4A제곱. 이 길이! 예. 잘했어.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됐죠? 그리고 풀이 방법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요. 제2코사인 정의를 쓰던가, 뭐를 쓰던가? 제2코사인 정의를 쓰던가. 이거는 교육과 좀 바뀌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혹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던가예요. 이해가 똑같은 걸 봤으니까. 그럼 우선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얘가 째려본 거 제곱하면 몇이야? 4A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써.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4A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2 띠딩.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A 곱하기 몇이에요? 루트 2A 코사인 세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4A제곱 4A제곱 사라질 거고. 괜찮습니까? 됐죠? 얘 이렇게 넘깁시다. 그러면 4 루트 2 A제곱 코사인 세타. 요 덩어리 넘긴 거야. 됐죠? 는 2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수학 사라지는 거 맞아요? 양변 나누세요. 4루트 2로 나눠. 그럼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뭐라고 쓰겠습니까? 2. 그럼 약분되면은 2루트 2분의 1. 유리약까지 합시다. 루트 2 곱하면은요. 2, 2,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뭐다? 4분의 루트 2. 어려워도 괜찮아. 그냥 똑같은 풀이를. 선생님, 얘가 2A이고요. 얘가 2A이고요. 나 이 세타 이거 구하는 걸 알았습니다. 얘가 지금 파란색이고. 됐죠? 이건 풀이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본 거야. 뭘 본다? 이등변 삼각형을 본 겁니다. 왜냐면 교육과정 바뀌니까 얘는. 됐죠? 이등변 삼각형을 봤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 여기서 뭐 굽고 싶어야 돼? 수성 굽고 싶어야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이등변 한다? 수직 이등변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루트 2A니까 반띵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2분의 이거는 2분의 루트 2A 콜? 네. 끝났네. 이거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 코사인 세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2A분의 2분의 루트 2A. 그럼 AA 수확 사라지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거면 전국민이 사랑하는 아난박박 쓰면 뭐라고 쓰겠어요? 4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옛날에 막 똥파운 가루변식 해봐도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시점이에요. 봐봐. J 코사인 정리가 저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었으면 절, 그러니까 J 코사인 정리를 모르는 게 우리의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안 뜰 수도 있잖아.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럼 이건 못 풀어. 모른다고 친다면. 그래갖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죠?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뭘 만든다?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점 하나를 아무거나 잡고 여기에 수선, 이 직선에 수선을 긋는 거야. 띡. 수선. 야, 이거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은 코사인 세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됐죠? 왜냐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해함?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잘 들어야 돼. 얘에서 이 교선에 수선을 내리잖아? 근데 수직이니까 이 직선은 이 평면 자체에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군데에 대해서 수직이 돼요. 이렇게 띡띡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여기서 여기 수선 내리면은 수직이면서 이 평면이랑도 수직이게 된다고.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딱 돌려야 돼. 뭐가 긋고 싶다. 선 긋고 싶다. 뭐야? 삼수선의 정리가 또 올려야 된다고. 뭐라고요? 삼수선의 정리. 자, 얘가 수선이고 네. 여기 수직이니까 이거 이렇게 긋잖아? 그럼 얘 뭐야? 수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삼수선 정리로 풀 수도 있다고. 그러네. 됐으면 참 좋겠는데. 돼요? 네. 길이 다 표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뭘로 두죠? 네. A로 뒀어요. 그럼 여기 60도니까 여긴 30도겠지. 그러면은 여긴 루트 3A라고 쓸 거고 맞아? 네. 여긴 2A라고 쓸 수 있겠네. 되는 거 맞지? 이번엔 잘 봐야 돼. 밑바닥 여기가 90도다. 여기가 A다. 여기 45도다. 그럼 여기가 45도다 이번엔. 네. 그러니까 이게 A면은 1대 1대 루트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는 루트 2분의 A야. 아우 루트 2 나눠줘야지. 얘도 이 길이도 몇이에요? 루트 2분의 A.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끝났습니다. 코사인 세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2 A분의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 얘 1분이라고 쓰면은 아난박박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루트 2 A분의 A 해갖고 A 약분이 되니까 2 루트 2분의 1 이래가지고 루트 2 곱하면 4분의 루트 2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풀이 뭐예요? 삼수선 정리. 첫 번째 풀이 뭐예요? 정의. 그래가지고 피작방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피작방은 빠지면 빠질 수 없죠. 한다. 네. 자, 보시면은요. 점 A에서 평면 BCD,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됐지? 네. 그럼 여기서 수선 내릴 건데 이거 어디로 떨어질까?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같은 사면체라서 몰라요. 그래갖고 아무데나 찍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지? 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답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음? 네. 됐죠? 이거 보면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된다. 좋아요. 저 가운데. 그 정도까지는 오늘 하면 돼요. 이거 긋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대충 보면 저 자연스럽게 뭐야? 수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삭. 그지? 네. 그리고 장난합니까? 이거 넓이 20이래요. 삼각형 넓이 뭐라고요? 10. 20이래요. 그러면 이거 10인 거 알죠? 왜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거 그냥 10인 거 알려준 거야. 나의 목표. 뭐만 알고 싶다?
밑변만 핑크색만 알면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핑크색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지? 네.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잖아. 그렇지? 네.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 알려 줬다고.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이면 가게 크기가 30도래요. 뭐의 크기가 30도라고요? 이면과 가게 크기. 이면과 크기 구할 때 정의 뭐예요? 평면과 평면은? 교선을 찾는다. 교선은 이게 교선 아니야? 맞아요. 거기에 수선 보면 되죠? 네. 거기에 수선 보면 되죠? 헉! 이게 몇 도야? 30도. 게임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도고 얘는 몇 도예요? 90도고. 그러면은 여기 몇이에요? 60도. 맞아? 아니 근데 50도로 내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선. 아. 이건 수선. 직각 직각 이렇게 된 거야. 된 거 맞죠? 여기까지 완벽해요? 네. 다시 문제 소거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수선을 내린대. 그러니까 여기 백방직각이야. 평면에 대해서. 됐지? 네. 그리고 얘는 이미 수직이니까 삼수선 회전기 때문에 핑크색 긋고 싶었죠? 네. 그러면 이 길이는 10인 거 알아요.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라니까. 됐지? 네. 그래갖고 여기가 이면각의 크기의 정의에 의해서 30도 나왔어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아, 1대 2대 루트 3. 아닌데. 뭐야? 오! 오현아. 이게 답이에요. 됐지? 답은 뭐겠습니까? 오. 30도가 짧은 게 1이고 60도가 짧은 게 루트 3이고 90도가 짧은 게 2입니다. 알았죠? 네. 안 어렵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고고고. 여러분 평면 알파가 있대요. 잠깐만 같이 봐봐. 여기 평면 뭐가 있다고요? 알파. 알파가 있대요. 근데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A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가 A야. 됐지? 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A와 평면 알파 위의 직선 L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선을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 잘 들어 다시. 평면 알파가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A가 있대요. 근데 여기 위에 어떤 직선 하나가 이렇게 뜩 지나간대. 괜찮아요? 네. 이게 이렇게 지나간대. 얘랑 이 점으로 점과 직선은 한 평면을 이루니까. 그치? 네. 로 만들어지는 평면을 뭐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한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베타. 아이고 삐뚤어졌다. 베타래요. 이거 갖고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베타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점 A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달을 각각 PQ래요. 잘 들어요. 자, 점 A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달을 각각 PQ래요. 그러니까 그냥 글 이쁘게 국어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요.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달은 이렇게 구해야지 잘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를 P라고 한대요. 맞아? 네. 맞죠? 그리고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은 여기 수직이 되게 두 개 틱틱 이렇게 내린 거죠. 이렇게 내린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요? Q라 하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AP의 길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이거 8이라고 나왔고요. 얘는 몇이라고 나온 거야? 아.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이루는 뭐 구하래요? 이면각의 크기 구하라는 겁니다. 네. 1단계 무슨 선을 찾는다? 교선. 이게 교선. PL. 콜? 네. 이게 교선 맞아? 네. 교선으로부터 수선을 그리는데 이거 뭐야? 그어져 있네. 90. 그쵸?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그을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얘 이거 뭐야? 90. 왜 90도야? 3수선의 정리. 빙고. 와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직각으로 올렸고 직각으로 올렸으니까 이 각이 답이네? 네. 이 함? 네. 여기도 직각이잖아.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864에서 4416도는 몇이야? 48. 루트 48? 네. 그죠. 루트 48 이렇게 되는 거죠. 루사팔이요? 지금 이 삼각형 데리고 올까요? 네. 맞아요? 4루트 3이에요. 데리고 와도 돼? 네. 그러면 얘 이렇게 돼 있는 거네. 8이죠. 4루트 3 맞아.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구. 네. 지금 안 빠르죠? 네. 루트 48이에요. 네. 근데 뭐 구하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게 답이야. 이루는 각. 이게 답이잖아. 그치? 네. 그 뭐지? J가 왜 나와? J 코사인 정리? 아니야. 안 되네. 안 되네. 몇 도? 잘 봐.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돼.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각을 구하래. 여러분들이 각을 아는 거는 특수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특수 빈가를 꼭 확인해야지. 다시요.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세타는 몇 도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비밖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1대 1대 루트 2 아니면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얘가 8이고 4고 얘를 이쁘장하게 말하면은 2루트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0? 4루트 3. 아니네? 4루트 3이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잖아요. 네. 여기 몇 도야? 30. 30도. 60도 누구야? 60도. 30도. 여기 몇이야? 60도. 여기 몇이야? 90도. 그림이 여러분들의 눈을 속일지라도 속으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다 몇 도단입니다. 계속 하실 갈게요. 8-15번 문제예요. 보면은요. 정육면체입니다. 무슨 면체? 정육면체. 모든 면의 변의 길이가 다 같겠죠?
빼두지 말고 집중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FH와 지금 AFH 지금 이 면과 누구랑 이루는 각이라고 돼 있냐면은 EFGH는 지금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를 우선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뭐의 크기예요, 지금? 이면각의 크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완전 공감하는 거 맞아요? 네. 됐죠? 이면각의 크기는 구할 때 뭘 찾는다? 교선을 찾는다.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교선이 보이는 거 맞아요? 이게 교선 아닙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교선? 네. 그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됐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교선으로부터 뭘 긋는다? 수선. 근데 이거 잘 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왜 정삼각형이냐면은요. 정육면체. 이거 옆면의 대각선이고, 이거 밑면의 대각선이고, 옆면의 대각선이니까 정삼각형이죠. 핑크 삼각형은,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됐죠. 그리고 얘는 파란색 6면 삼각형 봐. 이건 무슨 이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그어도 당연히 만날 거 확실하고 수직인 거 확실해. 아. 돼요? 네. 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수직 이등분이고,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수직 이등분 된다고. 그러니까 중점에 꽂힐 거니까 만나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얘가 세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3수면의 정리. 이렇게 내리면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A. 수직 이렇게 되겠죠. 평면의 수직인가? 콜? 네. 뭐가 코사인 세타니? 네. 아, 근데 길이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그러면 다 잡는 거죠. 이거 2A 정도로 잡으세요, 알았죠? 네. 2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A 없어도 돼.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는 건 확실하니까. 그럼 2로 한번 잡아볼까, 이번엔? 2. 2로 잡아볼게요, 됐지? 네. 그러면 2로 잡으면은요, 자, 길이 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자, 이 길이는 루트 2가 2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그럼 이게 2루트 2네? 네. 2루트 2. 2. 그리고 여기는 2. 그리고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루트 2. 왜? 이게 2루트 2니까. 네. 이상하다. 그럼 좀 이상하게. 이거 이렇게 그려줬어야 됐어. 알죠? 네. 나의 실수. 이거 뭐라고 해요? 루트 2. 이거 대각선의 반띵이에요. 속지 마. 그림에 속지 마. 네. 속지 마. 속지 마. 안 속아. 루트 2인가 이 함? 네. 그럼 여기가 이거 루트 2면은 이거 빗변이니까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몇이야? 루트 6. 폴? 코사인 세타 답 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뭐라고 하면 돼요? 루트 6분의? 루트 2. 루트 2. 이쁘장하게 말하면 루트 3분의? 1.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 루트 3. 끝. 30분. 지금 내가 설명해준 게 직선과 직선의 이루는 각부터 시작해가지고 3수선 정리하고요. 평면과 평면까지 지금 했습니다. 되는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지금 잠깐만 내용을 잘 들어봐봐. 정사면체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무슨 사면체를 그려요? 정사면체를 그렸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듣고 봐봐. 정사면체인데요. 내가 맨 처음에 문제 내는 게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괜찮아요. 직선과 뭐라고요?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직선이랑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궁금했다고 해봐. 됐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각이 지금 궁금한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세타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에 수선 내려야 돼요. 그럼 띡띡띡 두 개에 대해서 수직이야. 괜찮은 거 맞아요? 모든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거겠지? 그런 다음에 뭘 연결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요. 됐지? 그럼 이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내가 다 적게 썼잖아요. 설명이 됐어? 네. 잘했어요. 선이 또 멍 때리고 있더라고. 얘가 요즘 멍 때린다. 선이 됐어? 현타식이니? 그래. 그럼 지금 봐봐. 이 평면이랑 이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뭐 내리고 싶어야 돼요? 수선. 수선.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선이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요. 됐죠? 망했다 이거. 여러분은 못 볼 것 같은데 볼 수 있을 거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죠? 정사면체야. 뭐라고요? 다시 떠올려. 좀 너무 이상하게 생뚱맞은 곳에 떨어졌네. 살짝 이렇게? 괜찮아. 아, 그래도 생긴 것 같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정. 뭐야? 수선! 아니야. 아까보다 이상해가지고. 수선. 수선이에요. 괜찮아요? 쓰레기네. 그니까. 됐음? 네. 그리고 뭘 연결하라고요?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럼 이게 이루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 길이를 내가 3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 2라고 할게요.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나 이 길이만 알면 코사인 세타 값 알겠죠? 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런데 이 길이를 알고 싶은데 이 길이는 이 연장선의 일부야. 근데 밑에 거 정삼각형이거든요. 뭐라고요? 정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서 틱 떨궈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무게조건 무게중심입니다. 아셨죠? 무게조건 무게중심. 무조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요. 무게중심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1, 2대1 내분점이죠. 그러면 이 높이를 몇 대면수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2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대1 이렇게 된다고요. 되는 거 맞아요? 정사면체는요. 수소방을 떨구면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 외심의 중심이면서 내심의 중심이면서 무게중심이라고요.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다 일치해요. 맞아. 돼요? 네. 그래가지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2니까 이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a니까 루트 3이죠? 빨랐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그러면 루트 3에 3으로 나는 거에 2를 가져가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3. 3분의 루트 2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네. 응!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럼 코사인 세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2분의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될 거니까 정규문 이상하면 안한박박 쓰면 되겠죠? 네. 그냥 뭐라고 쓸 거냐면 6분의 2루트 3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루트 3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정사면체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건 이러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지? 한 번 더. 무조건이에요 쌤? 네 무조건이에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아니에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 평면과 따라와요. 그리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됐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집중하세요. 이거 재미없는 거 아는데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무슨 선을 찾는다? 교선. 교선을 찾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네. 교선을 찾았어요. 됐지? 교선으로부터 수성극과 수성극일 건데 이거 정육미 사랑은 정삼각형이니까 백방 이거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정육미 사랑하는 밑면도 정삼각형이니까 왜 정사면체니까 얘도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수직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이게 이루는 각이 세타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된다고요. 됐지? 동의하세요? 안 해요?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띠 그었어. 그리고 당연히 수직이겠지. 네. 됐죠? 이게 무슨 중심? 무게중심. 몇 대? 2대. 1. 맞죠? 그럼 이 길은 3의 비율을 갖겠죠. 왜 3의 비율이면 이것도 높이잖아. 이것도 높이고 똑같은 길이잖아. 이게 3이라고 친다면 이건 2고 1인 거잖아. 네. 어차피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게 나의 목표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봤어? 다시 이게 높이가 3이고 이게 높이라고 3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건 길이를 표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2고 이게 1이야. 2대 1이니까. 이게 3인 거죠. 그래갖고 정사면체에서 명가면이 이루는 각은 3분의 1. 됐습니까? 네. 명가면이 이루는 각 몇이라고요? 3분의 1. 명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이에요? 3분의 루트 3. 이거 문제를 두렵게 많이 풀다 보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우시면 좋아요. 너무 자주 나와서. 알았죠? 근데 지금 내가 일부러 정의에 의해서 다 설명했잖아. 뭐에 의해서 설명했다고요? 정의에 의해서 설명했잖아요.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여기 수선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진다고?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요. 자, 이게 됐음? 안 된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게 면과 직선이라고요? 앞에 게 직선과 면. 맞아요. 예. 그리고 앞에 뒤에 건 평면과 평면. 이게 뭐라고요? 평면과? 평면. 직선.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평선. 직선과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평면 됐죠? 난 이런 방법 소개했어. 여기까지 이게 됐음 안 됐음? 직면 8-16번 필기하지 말고 잠깐만 보세요. 8-16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육면체예요. 무슨 면체예요? 정육면체 지워버릴 거예요. 바로 정육면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요 지금 이 평면과 누구라면은요 평면 EFGH예요. 뭐라고요? EFGH는 지금 문제면 잠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이 면과 돼요? 이 면과 맞니? 이 면이요. 이 면 이상하게 좀 뜬 면과 이 평면 밑바닥과의 이루는 각 구하래요.
교선 찾아야 되지. 근데 교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럴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 교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까지 봤던 건 교선이 너무 쉽게 보이는데 그 점은 보이지만 교선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내용 5분 정도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을 찾는다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세상은 살다 보면 교선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요. 그 문제까지 풀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졸지 마.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발일정 솔사 그림자형.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일정 솔사 그림자형. 사격할 때 사자고요. 정직할 때 정자고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림자 할 때 영이에요. 알았죠? 영혼. 아니, 영혼의 영자 그림자형이야? 됐죠? 해석해봐. 바르게 쏜 그림자. 맞죠? 바르게 쏜 그림자. 바르게 쏜 그림자. 이게 다예요, 정사예요. 뭐, 어떻게 쏜 그림자라고요? 바르게. 바르게 쏜 그림자. 잘 봐. 여기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 평면이 있습니다. 오, 여러분아. 지금 집중되고 있니? 네. 나만 냅두면 안 된다. 잘 보세요. 바르게 쏜 그림자라고 해갖고, 이거를 스크린이라고 그래. 무슨 님? 스크린. 스크린. 평면을 스크린이라고 일반적으로 해. 여기 하얀색 바탕면이 있어요. 되니? 네. 근데 여기 해가 떴어요. 됐어요? 네. 근데 해가 바르게 쏴야 돼. 빗소리 쏘면 안 되고 무조건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진짜.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뭐해? 스크린의 수직. 12시요. 남중고도. 12시는 중간에.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쏜다면 그림자가 여긴 쫙 밝아질 건데 여기만 이렇게 생기겠죠? 네.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쏘는 거니까.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 길이에 대한 정사형을 이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끝! 바르게 쏜 그림자. 콜! 헉, 근데 어머!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쐈으니까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수직이겠죠? 그죠? 근데 이 길이를 지금 L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각 세타라고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핑크색은 L! 코사인 세타.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얘를 L'이라고 합니다. 핑크색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L'. 정사형 된 길이는 L'은 L 코사인 세타. 끝이에요, 내용. 뭐 짧아지겠어? 길어지겠어? 무조건 그림자는. 길어져. 짧아지겠죠, 그것들아. 수직이니까 하직이니까. 존나 당황했어. 여러분. 알았어요. 정 가운데 쓰면. 여기에 전구가 있어갖고 이렇게 쓰면 그림자는 초길어지겠죠. 근데 이런 건 바르게 쏜 그림자가 아니라고요. 비스듬히 쏜 그림자고요. 비사형. 됐죠? 이거 비사형이 지가 있어요. 얘는 정사형이라서 이렇게 쐈다고 해봐. 이렇게 쐈다고 해봐. 그림자 없다고 해. 점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되니? 네. 비사형이 너무 코사인 세타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라고 1 사이잖아. 네. 그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곱할 건데 죽었다 깨나도 작아지겠죠. 분수를 곱할 건데. 엔딩문 때리는 건데. 그죠? 그래갖고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져야 된다, 길어져야 된다? 짧아져야 된다. 정사형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망할. 와. 어려운데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됐어요. 저새끼가. 여러분아, 이렇게 도형. 응? 도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정사형을 그릴 거예요, 구할 거예요. 그럼 바르게 쏜 그림자라도 빛이 이렇게 쏟아지겠지. 네. 그럼 이 동글뱅이 부분 전방은 다 환해지면서 그림자가 동그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아무거나 막 그린 거예요. 이거 이상한 그림, 이상한 그림이에요. 됐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S'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나고요? S'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S 곱하기 면과 면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돼요? S가 면이 아니에요? 길이. S는 넓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를 확장 짓는 거예요. 잘 봐. 어차피 면은 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분 배웠잖아요. 면은 선들의 모임, 사각형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봐. 얘를 떨구면 이렇게 떨궈지고, 얘를 떨구면 이렇게 떨궈지고, 얘를 떨구면 이렇게 떨궈지고, 얘를 떨구면 이렇게 떨궈지고, 얘를 떨구면 이렇게 떨궈지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면과 선이 그냥 다 먹혀. 돼요?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잘 봐. 자. 여기 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의 넓이가 4파이래요. 4파이래요. 됐죠? 그리고 이 면과 원이 이루는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면과 이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돼 있냐면요, 30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 됐죠? 그랬을 때 정사형의 그림자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떨어지겠죠. 바르게 쏜 그림자가.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타원이 생기든 원이 생기든 뭐가 생길 거 아니야? 타원이겠죠. 타원이 생길 거야. 타원이 생길 건데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넓이 4파이에다가 코사인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30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코사인 30도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4 루트 3파이 뭐야? 그러면 2분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네. 되는 거 맞아? 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상. 정상이라고 한다고요.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안 한 거.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푸는 이거. 뭐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면은 한 면의 길이가 뭐인? 2인 정사각형이래요. 괜찮은 거 맞죠? 이런 사각뿔이 있는데요. 옆면과 밑면이 있는 건 밑줄. 옆면과 밑면이 있는 건 밑줄. 옆면과 밑면. 이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아우 속상해.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이게 몇 도라고요? 60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뿔이 있는데 이 텐트의 옆넓이를 구하래요. 어렵네. 하, 정사각뿔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정사각형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하고 갈게, 알았지? 내일도 기백을 가져오세요, 알았죠? 미적분투 잠깐 버리자. 어? 안 돼! 한 일주만 버리자, 일주만. 잘 봐, 여러분. 이것도 사각뿔이에요. 손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부러 삐뚤게 했어요. 얘도 사각뿔이긴 해요. 네. 얘도 사각뿔이긴 해요. 근데 정사각뿔은 뭐냐면은요. 정 가운데. 탁 있어가지고 여기 딱 정가운데 대각선의 교점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정사각뿔이라고 해요. 네. 사각뿔 맞아요.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뿔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함? 네. 옆면의 넓이가 다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같겠죠? 얘는? 달라요. 다르겠죠? 이것까지 이해함? 됐죠? 그럼 얘 정사각뿔이래요. 뭐라고요? 정사각뿔이래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옆면의 넓이 구하래요. 여기까지 돼? 네. 별표 3개 치고 이거. 마지막 라스트 문제.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못 구하지. 망했네. 근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알고 있죠? 그럼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핑크색 면과 주황색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선 교선을 찾고요. 서연아! 걸렸다. 갈자, 가자. 미안해요.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거 그냥 끝낼 줄 알았어요. 정상적으로. 교선을 찾고. 얘 이런 면 생각해보면 확실하니까. 정사각뿔이니까. 이거 여기 딱 하면 이렇게 딱딱딱 이거 됐고 확실함? 네. 이거 정사각형이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예. 오케이. 됐죠? 동의하시죠? 네. 괜찮아요? 네. 이루는 건 몇 도래? 60도. 60도래. 콜? 네. 수선발. 떨어뜨렸어. 네. 그림자. 그러면 또로로록 떨어질 거면 여기 딱 하면 여기 센터에 떨어지겠지? 네. 이 센터가 뭐냐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안 괜찮아? 맞아요. 네. 핑크색 넓이. 뭐의 넓이? 핑크색.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이에요. 네.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러면! 이거 나와. 왜? 아 그러네. 그림자. 바르게 쏜 그림자. 바르게 쏜 그림자. 바르게 쏜 그림자.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네. 콜. 네. 얘는 이 정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4분의 1. 그럼 2, 4를 4로 나누면 1. 좋았어요. 이 정도 되죠. 네. 얘는 몇이야? 이분의 우리가 보고 싶은 옆면! 2! 콜! 네. 옆면의 넓이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했음? 못 했음? 했음.